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의 코딩 역량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딩은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은 전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또 기존의 코딩 교육은 소스코드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이해가 어렵고 PC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만 가능했습니다. 2025년 코딩 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아직 미국에 비해 코딩 입문 교육은 기본 단계라고 하는데요. 코딩 교육에서 중요한 게 재미이지만 대부분의 교육이 개발자나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입문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모바일과 드라마에서 해법을 찾아 스타트업 한 곳이 탄생했는데요. 바로 모바일 기반 코딩 교육의 코딩밸리를 운영하는 유리프트입니다. 코딩밸리는 현재 파이썬 웹개발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코딩 학습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IT 교양까지 총 21개 코스 621개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바일에서 복잡한 환경 설정이나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코딩 강의와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딩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연애 등 실생활 예시를 활용한 국내 최초 웹드라마 형식의 학습 드라마로 부담 없이 코딩을 배울 수 있죠. 또한 최근 쇼폼 형식의 영상 트렌드에 맞게 코딩밸리의 모든 강의는 5분 이내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장점들을 바탕으로 온엔젤스 파트너스, 액세스 벤처스 등으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벚꽃이 활짝 피고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 로봇주의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네로라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AI 기반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개발한 국내 스타트업이 한 곳 있는데요.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베어로보틱스입니다. 베어로보틱스는 서빙 로봇이 음식점 안에서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내에서 많은 로봇이 동시에 돌아다녀도 서로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접촉 없이 정해진 테이블까지 음식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베어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은 사용자 편의성도 갖췄는데요. 지난해 출시한 서비 플러스는 반찬과 국물 요리가 많은 한국 음식 특징에 맞춰 국내 서빙 로봇 중 가장 많은 접시를 나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기본 4단 트레이 구조를 갖고 있어 한 번에 16개가량 접시를 운반할 수 있죠. 4단 트레이 개수도 조정할 수 있는 데다 높낮이 조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빙뿐만 아니라 퇴식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LG전자로부터 8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네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 안구건조, 그리고 숙취 등에 시달리곤 합니다. 더 나은 컨디션을 갖기 위해서 영양제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영양제를 고르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조사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어렵게 영양제를 공부해서 구매하더라도 매일 챙겨 먹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 스타트업이 한 곳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입니다. 알고케어는 기업의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영양제 서비스 알고케어 앱워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AI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 를 분석하고 사물인터넷 가전 뉴트리션 엔진으로 맞춤형 영양제를 배합해줍니다. 또한 알고케어 앱에서 본인의 건강 정보를 연동 입력하고 정수기처럼 생긴 알고케어의 디바이스에 계정을 입력하면 그날 먹을 영양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매일 앱에서 수면 부족, 숙취 등의 컨디션을 눌러 자신의 상태에 맞는 영양제를 공급받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3월 론칭 이후 1년 만에 대기업을 포함한 40여 개의 기업 고객사를 확보했고 3월 기준 누적 섭취 횟수는 48만 회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중소기업은행, 유렉 파트너스 등으로부터 1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핀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